안녕하세요. 블링엔지입니다. 오늘은 어몽어스 팝업북 만들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움직이는 어몽어스 북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게임의 첫 장면, 이머전시 테이블이 있는 식당에서 어몽이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스틱을 잡아당기면 어몽어스들이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어몽어스 한 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움직이는 재미난 모션입니다. 뒷장으로 넘기면 이런 모습이에요. 탈핀을 연결해서 어몽어스들이 흩어지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흩어지는 어몽어스 들편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도안과 같이 잘라 준비해주세요. 도안 1은 2장 출력, 도안 2와 3은 한 장씩 출력해주세요. 도안은 하단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링크 적어놓았습니다. 어몽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모션부터 만들어볼게요. 잡아당기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이는 두 겹으로 붙여 단단하게 할 거예요. 쭉 나열해서 풀을 발라주고 붙여주는 형식으로 하면 금방 끝나요. 붙이고 마른 후에 구멍은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일자 손잡이 막대는 더 튼튼하게 세 겹으로 붙여졌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서 샘플로 만들어 본 걸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1번을 할핀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중앙에 2번을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 1번을 연결하고 중앙에 2번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안쪽에 3번을 연결해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1번, 2번, 3번을 계속 연결하시면 돼요. 안쪽 8개, 중앙 8개, 바깥쪽 8개의 할핀을 연결하면 동그란 별 모양이 나와요. 마지막 할핀까지 꽂아주면 별 모양 완성입니다. 이제 손잡이를 연결해 줄 거예요. 뒷면 중앙 2번 자리 할핀을 하나 세워 손잡이를 꽂고 눌러서 고정해 줍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움직이게 돼요.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식탁을 만들고 어몽어스들도 만들 차례예요. 저는 커팅기를 이용해 잘라 붙여 만들 거고요. 그림을 그려 색칠하거나 프린터를 출력해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어몽이들 옷 입히고 코디하는 게 은근히 재미있네요. 엄마, 어몽어스 왜 이렇게 많아? 나 주라. 저는 나중에 쓰려고 어몽어스 두 명씩 만들었습니다. 바탕지에 바닥 무늬를 회색 형광펜으로 그려줍니다. 만들어 놓은 별 모양 장치를 뒤집고 중앙 2번 할핀을 모두 세워줍니다. 별 모양 할핀 위에 바탕지를 올리고 12시 방향에 할핀을 꽂고 눌러 고정시켜주세요. 나머지 7곳도 할핀을 끼워 눌러주세요. 이때 너무 꽉 누르지 말고 할핀이 움직일 수 있게 여유 공간을 두고 눌러주세요. 뒤로 돌려 장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세요. 잘려진 바탕지 사이로 할핀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진다면 뒤로 돌려서 할핀을 올려 눌러주세요. 바탕지 중앙에 식탁과 의자를 먼저 붙여주고 할핀 위에 어몽어스들을 올려주세요. 어몽어스 고르는 재미가 있네요. 이제 어몽어스를 붙여줄 차례인데요. 할핀에 바로 붙이면 떨어지기 쉬우니까 종이를 덧대서 붙여봤어요. 영상과 같이 어몽어스보다 작게 자른 종이를 바탕지와 할핀 사이에 끼워주고 목공풀을 발라 어몽어스를 붙여줍니다. 글루건도 좋아요. 할핀 구멍을 8곳만 잘라냈기 때문에 나머지 어몽어스 둘은 바탕지에 바로 붙여줬어요.
어몽어스들이 잘 움직이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제 배경을 마저 꾸며줄게요. 테이블을 가로로 잘라 사방에 붙여주고 중요한 이머전시 버튼도 적어주면 끝입니다. 참고로 저는 나중에 책으로 엮을 거라 위 옆에 1cm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때요? 비슷한가요? 그동안 만들었던 움직이는 어몽어스 북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